담배꽁초를 모아오면 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6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떠난 자리 어떤가요? 여기저기 버려진 꽁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용산구가 도시 미관 개선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담배꽁초를 모아오면 돈을 주는 이른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거리나 주택가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도 우려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전용 휴지통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선 다음 달부터 담배꽁초를 주워 모아오면 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도입합니다.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g당 20원, 월 최대 3kg까지 제한을 뒀는데 6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에 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 2천만 원 정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보고, 주민분들 호응이 좋으시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일단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용산구는 예산이 다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거리에서 수집한 담배꽁초 200g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한 장과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담배꽁초를 쓰레기통 등에서 다량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우선 주민센터 소속 자율청결 봉사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수거 보상제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동구가 담배꽁초를 주워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성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담배꽁초 무게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담배꽁초 무게가 200g 이상이어야 보상금이 지급되며 200g을 모아올 경우 약 6천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상금 최대 한도는 15만 원입니다.